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술, 가향주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몸에 좋은 약재를 가득 담은 전통 술이 있습니다. 바로 신선주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신선주에 대해 알아보시죠.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고집스럽게 지켜온 우리의 전통 술이 있습니다. 보약에 버금가는 좋은 재료와 정성어린 손으로 빚어낸 청주 신선주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청주시 비하동 부모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소박한 한옥집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이 생각이 나는 정겨운 풍경인데요.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암제라는 이름의 이곳. 대문을 넘자 정갈한 마당과 마주합니다. 한 귀퉁이 옹기종기 모인 장독대며 아궁이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름이 현암제 맞나요? 네, 현암제입니다.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그 충북 무형문화재 사후 신선주 그 연고소 겸 그 이제 발효 문화 공간. 네.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거죠. 네네. 신선주요? 신선주가 뭔가요? 네, 청주에 보면 미원 지방에 그 물이 좋기로 소문난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저희 선조 때부터 400년간 내려오는 함양박 씨 집안의 가향주입니다. 집안에서 내려왔던 전통주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 신선주는 함양박 씨 문중에서 18대에 걸쳐 지켜온 가향주입니다. 박남희 선생이 비법을 전수해 지난 1994년엔 충북 무형문화재 사후로 지정됐고 지금은 딸 박준미 씨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선주는 무엇으로 만드는 술일까요? 와, 이게 다 신선주 재료인가요? 네, 요거는 찹쌀이고요. 네. 요거는 12가지 한약재, 이제 전통 노력. 이게 거의 몸을 보호하는 한약재 종류다가 이제 동의보감에서 찾아낸 거고요. 인삼하고 지골피, 국화, 감국화, 화수홍, 구기자, 숙지황, 생지황 이렇게 그 외에도 뭐 몇 가지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인삼, 구기자 뭐 12가지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술 재료가 아니라 보약 재료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보양주로 집에서 조금씩 해서 잡수셨던 거예요. 저희 그 고조부께서 이제 기록해 놓으신 그 현암시 문학지 그 뒤편에 보면 뭐 신선주를 복용하면 뭐 능병백과 뭐 반동안능이라는 그런 이제 좋은 글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발이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변비 제거에 좋고 이게 또 아동처럼 시 늦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에서 거의 식전주로 식사하시기 전에 한 잔씩 이렇게 응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약이 되는 술이라 여기엔 보이지 않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신선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재료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도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좋은 한약재도 쓰고 있지만 처음 이제 그 쌀을 갖다 씻는 과정인데 이건 정말 비법인데요. 정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100번 정도를 씻어야 된다는 백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 방법을 이용해서 술을 빚고 있어요. 쌀을 100번을 씻는다고요? 네. 와,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쌀을 깨끗하게 씻는 것부터 시작하는 술 빚기. 마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 듯 과정 하나하나 코트로 할 수 없습니다. 신선주에 들어가는 이 찹쌀 네.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거는 저희 고향 미원에서 밀하고 밀농사하고 쌀농사는 저희가 직접 짓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좋은 쌀 잘 씻고 난 후에는 시루로 옮겨 고두밥을 찌는데요. 그 옛날 선조들이 해왔던 전통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불을 지피기 전 뚜껑을 닫고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데요. 밀가루 반죽 아닌가요? 밀가루 반죽 붙이시네요. 네, 이거 시루번이라고 하는 건데요. 밑에서 끓는 물이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말라고 단단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구나. 아궁이에 불을 지핀 지 40여 분. 뿌얀 김을 뿜어내는 시루가 정겹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뚜껑을 여는데요.
밥 중에 구두밥이 제일이라는 박중미 씨. 한술 떠 맛을 보니 역시 딱 알맞게 지어졌습니다. 술 이름이 신선주잖아요. 네. 네. 왜까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신선들이 풍류를 즐기면서 마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그 시골에 보면 그 미원에 보면 신선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선봉. 네, 예, 저희 이제 주산인데 거기 보면 옛날 신라 시대 최초원 선생님이 그 여러 선비들과 그곳에 오셔갖고 글을 쓰시면서 신선주를 즐기셨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술이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 저희 선조로부터 그 박송탄 할아버님께서 충청도 도사로 내려오셔갖고 그때부터 술을 빚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400년을 이어온 전통 그대로 김이 폴폴 나는 구두밥은 면도를 깔고 그 위에 골고루 펼쳐줍니다. 술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로 식히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그냥 먹어도 참 맛있는 구두밥. 이제 본격적으로 술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구두밥에 구기자, 인삼, 숙주황 등 12가지 약재와 누룩을 섞어 손으로 잘 치대야 하는데요.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적당한 힘으로 죽의 질감이 나도록 30분 넘게 치대줘야 한다네요.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발효를 위해 항아리에 옮겨 담은 다음에는 기다림과 인내 시간이 시작된다는데요. 아, 이렇게 술을 항아리에서 발효를 하나 봐요. 네. 얼마나 오래 발효를 하면 되나요? 아, 이거는 지금 이제 밑술이라고 해서 그 씨앗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3일 정도 되면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면 다시 덧술이라 해서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고두밥을 다시 쪄서 그때는 누룩 안 넣고 얘를 어떤 쏟아서 밑술을 쏟아서 같이 이제 그 밑술하고 같이 이제 혼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다시 넣고 또 3일이 지나면 또 한 번 고두밥을 쪄서 이제 이 항아리 있는 덧술, 첫 번째 덧술하고 같이 섞어서 또 혼화 작업을 다시 또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3일 정도가 지나면 또 얘가 또 끓어요, 같이. 세 개가 합친 거잖아요, 항아리 세 개가. 네. 끓고 나면 저울에다가 이제 100일 정도 장기 숙성을 합니다. 100일이나요? 네. 발효를 세 번이나 거치는군요. 네. 정말 손과 정성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쌀 한 톨 남김없이 항아리에 담는 두 사람. 기다림 또한 술을 만드는 이들에겐 행복이자 설렘이라고 하죠. 발효실에서 100일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면 약주가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방 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향과 보글보글 맛있는 술 익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지게미를 걸러 숙성된 술을 모아 소주꼬리로 증류시켜야 비로소 함양 박씨 집안의 신선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청주 신선주. 이제 한번 음미해 봐야겠죠. 기분 좋은 향. 맛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와, 정말 맛있는데요? 일단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독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건강해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술. 이게 그 자연 발효로 한 거고 첨가물이 안 들어간 술이라 네. 사실 도수에 비해서 이렇게 맛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도수가 낮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중에 나온 소주보다는 도수가 더 높은 술입니다. 정말요? 네. 이게 몇 도예요? 20도 약주예요. 그런데 독하다는 느낌보다는요 깨끗하게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숙취도 없습니다. 전통주가 참 좋네요. 네.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좋은 약재들로 담기 시작하는 것이 신선주의 출발. 그런 신선주가 한때 사라질 위기를 겪기도 했다는데요. 이 전통주의 역사가 400년이나 내려져 왔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물론 그 이제 저희 종가집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긴 했었는데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전통주 말살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촌들은 거의 그때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 주세법을 높여나갔고 그 웬만한 양조장에서는 술을 판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할머니께서 계속 이제 몰래 술을 빚으시고 또 이렇게 제주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술을 빚어서 막 땅 속에다도 항아리를 파묻어놨었고 헛간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볏짚 안에도 막 숨겨놓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술을 빚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박준미 씨. 지금은 노환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 박남희 선생이 뒤를 이어 생업이었던 인테리어 사업을 접고 신선주 전승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온 전통주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텐데요. 네, 저희 사실 아버지께서 그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이 술을 좀 확장해서 이제 상업화를 시키려고 그 양조장도 이제 그 집안 그 땅이 좀 많았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팔으시고 해서 하셨다가 주변 분들로 그 유혹에 많이 빠지셔갖고서 좀 사기도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술로 인해서 어쩌면 집안이 다 이렇게 그 사람은 남아있지만 재산은 다 날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 때에서 안 하면 이게 또 끊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차피 누군가 할 바에는 차라리 이제 제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아버지께 알려달라 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다 싫어했었죠. 가족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가업을 잇겠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 박준미 씨는 올해 낭성면 산성마을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신선주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암제에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 현암제는 이제 신선주 연구소였었고요. 여기는 실제로 이제 그 양조를 하는 곳이에요. 술 양조와 또 2층에는 이제 발효 카페를 하고 또 이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조장이면서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신다는 거죠? 네네. 다른 곳하고 틀리게 열려있는 양조장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돈을 주고도 못 사먹는다고 제가 도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쉬웠었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래도 대중적으로 하려면 조금 더 이제 술을 더 연구해서 대중적인 술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네. 우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전통 술. 하지만 그 명맥을 이어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인내와 기다림 속에 술이 익어가듯 전통을 지키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도 좋은 결실을 맺길 응원하겠습니다.